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초코입니다. 유튜브에서 방탄소년단의 동영상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국가들의 순위가 공개되어서 국내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7일 미국 언론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유튜브에서 방탄소년단의 동영상을 가장 많이 시청한 국가들의 순위를 보도하였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모국인 한국이 전 세계에서 방탄소년단의 영상을 가장 많이 시청한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국내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유튜브에서 방탄소년단의 영상을 가장 많이 시청한 국가는 바로 일본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약 5,300만 뷰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에 이어서 인도가 지난 한 달 동안 약 4,400만 뷰를 기록해서 유튜브 BTS 최다 시청 국가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과 인도에 이어서 멕시코, 미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전 세계 유튜브 BTS 최다 시청 국가 톱5에 올랐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모국인 한국은 일본, 인도, 멕시코,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이어서 BTS 최다 시청 국가 7위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 유럽 국가들과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 이라크,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이 톱 30에 올랐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모국인 한국이 유튜브 BTS 최다 시청 국가 순위에서 7위에 그쳐서 방탄소년단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글로벌 아티스트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